각오하자, 각오하자, 각오하자. 성례를 타도하고 새로운 우리 촛불 햇불 향의 마을을 일으키겠다는 다짐식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러라. 저 뒤에 보면은 창을 들고 있는 농민의 모습이 보입니다. 북창을 들지 않고 이 촛불 햇불을 들고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햇불 향랑을 깊이 있고 성공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데, 동학혁명이 이제 시작된 그 근원지 여기서 계리를 다진 곳에 우리 와 있습니다. 이 동학군의 그 계리처럼 우리도 더욱 뭐 이미 계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은 더더욱 마음을 다잡고 반드시 상반기 내에 윤석열을 끌어내고 김건희를 감방으로 보내는 그 혁명을 반드시 이루도록 다시 다짐해 봅니다. 저 또한 농민의 아들이고 저희 고향은 전라북도 아까 말씀드린 김제군 청암에 어련 698번지고 옛 성인들로 이어지는 말씀은 농자 천하 지대본이다.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뭐 한다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농산을 지어야 되는데 이 농민을 수탈한 조병갑이부터 이제 하도 견디기 어려우니까 전봉준이 이제 난을 일으켜서 많은 희생을 치렀고 그런 과정에서 역사는 아름답고 진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21세기에 윤석열이란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놈이 지금 농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최소한의 농민의 생사여탈권을 보장해주자 해가지고 쌀값이 농지 생산이 막 3% 이상 과잉 생산된 부분하고 쌀값이 8% 이하로 떨어질 적에 그 부분을 수매해주자. 그게 1년에 약 1조 원 들어간다는데 그 농사도 안 지어보고 자식도 안 낳고 군대도 안 간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 둔 몸뚱이를 사는데 1조 가까운 넘는 돈을 들여서 용산을 이전하고 하면서 이것을 사주면은 국가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당시 조병갑이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런 걸 새겨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학이 누구한테 전멸을 당했냐? 일본군에 당했습니다. 근데 참 그 당시 그 동학혁명이 일어날 시대에도 지금 윤석열 같은 유정자가 있었겠죠. 조병갑이라는. 근데 지금 윤석열은 또 일본을 등이었고 지금 현재 농민들을 수탈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농민들의 최소한 생활까지도 보장 못해주겠다고 하는 윤석열과 일본 당시 동학군과 일본군 봤을 때 다시 우리가 그 이 윤석열과 싸우다 일본군한테 총알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앞서 나갔다고 보고 어쨌든 동학 발생을 시초로 일어난 곳에서 당시 일본군에 전멸 당하듯이 한 동학군들을 생각하며 일본 앞잡이 친일 매국노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는 결의에 그런 마음들은 굉장히 강할 겁니다. 기필코 우리가 이길 거다 승리했다는 믿음 우리 전혀 의심치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꼭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지난날에는 조병갑 뿐이 아니죠. 그 나라의 위정자들이 농민을 수탈했기 때문에 그 농민들이 그 의거가 동학의 혁명의 불꽃이 오른 것이고 그것이 일본군을 위해서 실패로 본 것이고 지금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되는 농민에 대한 양국을 국회가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걸 막고 그러면서 이놈은 또 지금 친일 매국노가 되어서 독도 근방에
일본 군함들이 와 순시를 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사람 묵는 듯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가 달라졌을 뿐이지 그 배경은 거의 같으니까 지금 빨리 윤석열 그 이 친일 매국노 정권과 그 지금 우리를 한반도 진입을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 극우 세력들의 그 준동을 막아야 될 중차대한 그 시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혁명의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이 옛날에 동학군이 실패를 되새겨보면서 꼭 그분만은 이 혁명이 성공해야 될 것을 믿고 우리 여기 독수리 삼항이제가 다시 한 번 더 계리를 그칩니다. 예. 와,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대한민국 농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농민 여러분들이 많은 농민 여러분들이 윤석열한테 기대를 가지고 윤석열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와 더불어 농민들 알기를 개뒤질하는 윤석열 이제 여러분들한테 횃불을 들고 함께 싸우자는 얘기는 않겠지만 다음 선거 때라도 여러분 농민 여러분들이 윤석열 같은 국민의힘 같은 일명 국진당을 심판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예, 그 촛불에 앞장서고 있는 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이나 촛불 시민과 함께 농민 여러분도 윤석열 타도에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와! 자, 윤석열 타도하자 한번 세 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을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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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여러 가지 오늘 반대당시 찬성을 해보시죠. 정없어. 그런 게 이 여기다 이걸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30만이 내 가족 버리고 내 새끼 놔두고 예? 주창 들고 싸움을 할 때는 정말 이게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12년 동안을 다른 인상 이분들이 꼭 죽였어요. 거기서 무분치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는 3만이 죽었고 여기 가다 온 사람들을 뿌리까지 파가지고 12년 동안 다 치고도 죽여버렸다니까요. 여기 사람들이 동학의 양으로 불을 내들어버려요. 왜? 선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방되면 잘했다만 일본 놈들이 또 이거 또 일본 놈들 순사들이 또 여기 조사하고 있네. 이 우리나라 역사가 이소만이 개자식으로 미국놈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밟버린 거야 지금 역사가.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 129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랬으면은 100년에 또 1919년에 저 그 시기가 일어나요. 3.1절이 23년 만에 다시 또 동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여파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하여튼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그 안 들키려고 내 우리 선대는 동학으로 나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시다고 가짜 묘를 막 만든 것이 아니라 관도 없는 그 거리면 안 되니까 네? 아, 동이수만 나오면 낫더니 60년대 말까지는 하여튼 우리 아버지 저 나도 영상 보면서 대모다가 그때까지 저 경찰서 가서 조합했으니까 나랑 우리 싸우는 사람 그게 얘기할 것이죠. 여기 동양은 참 서러워요. 그리고 여기는 이 그림이, 누구냐면은, 어떤 작가가 이한열 열사, 그 형상을 해서, 주창 들고, 그런 정신으로 우리 살자. 그래. 그 양반들 진짜 두려워했지만은,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다 들어가시잖아요. 철탄 맞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마냥, 이 마지막 모습이, 이제 그 이한열이가 철탄 맞고, 마지막 그 기술 때 마냥 죽기 전에, 그 모습이래요. 그 형상을 해서 축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자, 요 마지막. 유경제죠. 그렇죠. 유경제. 그러니까 저희 보면은 무호, 동학, 농민, 군, 유령탑,
무호 이름이 없다 이거예요. 무호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 배운 사람이 없잖아요. 시골에 그때 수창적으로 나간 사람들은 무학자들이에요. 지도자들 몇 명이에요. 그러지만은 못 배웠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나갔는데 요즘 배운 놈들이 뭐합니까 지금? 그러면은 그 무호 그러면은 그 좋아요. 무명이든 무호든 무명이든 그럼 전봉준 장군 위패는 여기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딴 데가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 찾으면 앞서서 여기서 이 지산이 조그마한 산이 있어요. 거기서 3개월 동안 훈련해요. 모의 훈련을. 가라 시계. 그래갖고 여기 가면 이제 여기서 한 6km 가면은 그 말목장터가 있어요. 장날 모이자. 근데 뭐 장날 장보는 줄 몰랐죠. 관광분들은 몰이 다 오라 있으니까. 그래갖고 장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거기서 기포를 해요. 전문장원이 감나무 있어서 나를 쳐버리자. 못 잡겠다. 이렇게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똑같으니까 핏발이 죽으니 우리가 관할 쳐버리자. 그래가지고 고부관을 쳐버려요. 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고창에서 두 번째 싸움이 하고 이기고 그 다음에 부안으로 와요. 부안 오면 이제 백산 성지가 있는데 다음에 오실 때 거기 가시네요. 네. 거기는 내가 이제, 한번 가봤어요. 네. 거기는 이제 농민분들이 이제 군생 모여갖고 하얀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니 스면은 백산이고 그때는 뭐 땅은 옷이 없으니까요. 앉으면은 대밖에 안 보이니까 앉으면 대밖에 안 보이니까 축산이라고 해갖고 축창이 보니까요. 앉으면 축산이요. 스면은 백산이다. 거기에서 산은 찍 가는데 한 들판이 크다 본 게 전부 전주까지 보여요. 산은 꽤 많아요. 그쵸, 별로 안 커요. 산. 네. 그 자리가 그렇게 됐고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특별하게 제가 백 선생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일 아침에는 이제 스케일을 지냐면요. 새만금 내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서는 게 아니라 이 이명박 때부터 이 새끼들이 다 처먹었어요. 국민들한테 오는 땅이 이만큼 많아요. 우리도 최소한 100만 평은 차지해야 우리 후손들 위해서 좋은 터바인을 만들 것 같아서 한번 가서 구경 한번 해보실게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그러고 나서 10시에서 12시, 1시까지는 우리 그냥 재밌게 일반인들 노래도 하고 자유발언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시에서 2시까지 마지막 그 정리 선생님이랑 같이 신무도 선생님이라고 한글 그 저 총재님 내가 특별히 오셔요. 저, 선생님 오신다니까 그 양반 참 오십니다. 그리고 여기 그 상생방송이라고 우리나라 그 한당국이 1만 년 그쪽 분들도 여기 와셔요. 선생님 오신다니까 와야겠다고. 내일은 그렇게 하고 행사 끝나니까 안경전이 가는 상생.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 중인데 촛불은 기원입니다. 비는 것이고 횃불은 행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촛불은 기원이고 희망을 비는 거고 이건 정말로 이거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 관련 예산 어디서 나와요? 예산이요. 그래서 햇불의 행동을 해야 되겠구만. 자, 이것을 말이에요. 한 잔씩 갔다가 그냥 돌아가면서 가에다 뿌리셔야 돼요. 운동하고 운동하고 참 맛있어요, 술이. 술 한 잔 조금만 입만 잘 대보세요. 정회장은 한 잔 대표를 한 잔 마셔야 돼요. 아니, 조심도 제주니까 맛있게 해. 자, 운동하고 술까지 중요한 거예요. 운동하고 남은 자는 안에 섞어요. 긴급 유튜브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50분이네.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인대가 잘 살았잖아요. 아예 여기가 지금 우리가 정성이 남아 해야죠. 꼬시래. 밤이 돼서 설명하니까 못한데 여기도 아프다 아프다
너 뒤에라. 내륙에, 내륙에. 사방, 팔방 주세요.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프라 팀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무린다 했는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을 주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하면서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두 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